이번 대책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은 있을 수 있습니다. 허나 분명한 건 앞서 보신 것처럼 현재 정부가 쓸 수 있는 거의 모든 정책 수단이 대책에 동원됐다는 점입니다. 현 정부가 이 청년 실업난 내지는 실업 문제를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나서는 모습은 이전 정부에 비해서는 좀 전향적인 측면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그 정책의 솔루션 내지는 정책 하나하나의 내용을 보면은 그런 점에서는 정부 이번 정부 정책이 나름대로 의지를 갖고 청년 실업 문제를 뭔가 특별하게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긴 하지만은 과연 그런 이번에 대책을 갖고 청년 실업 문제가 이제 원활하게 해결이 될지에 대해서는 좀 그건 좀 두고 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좀 지적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일자리 대책은 처음부터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만든 거라는 걸 아십니까? 지난 27일에 개최된 청년 일자리 대책 설명회. 이번 설명회의 주요 대상은 청년 일자리 대책 수립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했던 청년들이었습니다.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책,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많았고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많았었습니다. 이번 대책만큼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청년이 가장 필요하는 부분을 대책에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 수립 과정에서 7개 청년단체 회의, 약 250여 명의 청년 고용 정책 참여단과 각종 간담회를 통해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대책에 반영해 왔는데요. 취업 준비를 혼자 하는 청년들에게도 수당을 지급해달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 취업 상담을 채팅이나 카톡으로 좀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가장 관심이 많으신 것들은 아마도 지금 청년 구직 촉진 수당이라고 하는 이름을 나가고 있는 수당이겠죠. 지난 2016년 청년이 직접 청년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된 청년 고용 정책 참여단. 현재 활동 중인 4기 참여단은 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다양한 청년들이 모여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안해왔습니다.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2019년부터 신설이 되는데 그게 아무래도 저희가 바라는 현실적인 금액. 여태까지는 취업 성공 패키지 3단계에서 30만 원씩 3개월밖에 지원이 안 됐던 거를 조금 더 현실적인 비용 지원으로 해서 그렇게 저희 정책이 반영된 것 같아요. 본인이 냈던 정책 중에 이번 정책 중에 반영이 된 게 있나요? 2기 때 심층문서 활동을 하면서 취업 성공 패키지 내실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했었어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상담사분들이 좀 그 각 분야별로 좀 다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개진했었는데 이번 책자를 보니까 그런 내용으로 담겼더라고요. 네, 그런 내용에 있어서 저희 의견이 반영된 것 같아서 좀 뿌듯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진짜 그럼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청년들에게 이슈를 물어봤어요. 너네가 생각할 때는 지금 어떤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그거를 정책으로 만들었을 때는 어떻게 개편을 하면 좋겠냐라고 해서 청년들이 직접 한 6개월 정도 동안 한 50페이지 되는 그런 보고서를 쓰고 의견 조사도 하고 정책적 대안을 내는 그런 활동들도 했었습니다.